내 꽃잎을 피우려 간밤에 무서리는 절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. 정확해? 정확해.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눈인 같이 생긴 꽃이요. 그때도 이 부분이 찡했어. 찡해? 왜?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랬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폭풍처럼 몰아친 젊음을 잘 살아내고 잘 견뎌내고 이제는 중년이 돼 평화로운 아주머니가 돼 고요하게 거울 앞에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.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. 빨리 평화로운 아주머니가 돼서 거울 앞에 앉아있는. 조바심 치지 마. 시간 가잖아. 맞아. 다 지나가.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만나려던 건데? 양전무님이 농협에서 대출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. 그것도 많이. 그것 때문에 양조장 초상집이야 문 닫은 거나 같아. 혹시 사장님께 도움드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. 어떻게? 은행 돈이라는 게 사채보다 더 무서워. 양조장뿐만 아니고 집까지 잡혀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든 식구들이 사는 집은 무사해야 할 거 아니야. 이마! 우리 준영이 잘 놀았어? 우리 준영이 아침에 이모 얼굴도 못 보고 유치원 갔지? 이모 아팠어? 술 취했어. 술? 이모는 술 못 마시는데 안 마실 수가 없었어. 고모랑 고모부는? 시골 가셨대. 그래? 원장님이랑 사모님 내려가셨어요? 오늘 가신다는 말 안 했는데. 내가 가시라고 했어. 왜요? 넌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? 이모, 나 효사님네 좀 갔다 올게. 그래, 이모가 이따 데리러 갈게. 청소부 아주머니가 가져갔다면 누가 됐든 언니 옷 잘 입을 거예요.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? 어젯밤 저 완전 떡대서 들어왔죠? 어이가 없었어. 제가 언제 또 그러겠어요. 남자한테 업혀 들어오는 거. 뭐야? 사실은 어제 제 환송 파티였어요. 환송 파티? 저 회사 사임했거든요. 왜?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일 잘 해결돼 빨리 올라온 거 아니야? 주주들이 널 밀어냈어? 그런 거 아니고요. 그리고 영미사, 저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 다른 일 좀 해보려고요. 다른 일 뭐? 덕천 양조장이요. 지금 문 닫았거든요. 제가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요. 네가 무슨 슈퍼머냐? 문 닫은 양조장을 어떻게 살려? 선생님, 저한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? 필요한 곳에 가서 잘 쓰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죠? 지금 절 필요로 하는 곳은 양조장이에요. 양조장 사장님,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, 그리고 양조장 사람들 다 좌절하고 절망해 계세요. 그분들한테 제가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 건네고 싶어요. 물론 제 생각, 의욕, 주제 넘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. 운 좋게 홍백구 씨 만나서 남들처럼 죽을 힘 들이지 않고 봉제공장 성공시킨 것 때문에 양조장 쉽게 생각한다는 말 들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절대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.
보나마나 고생할 거야.